정부 여당은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판과 그에 기초한 정책 기조의 성급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와 투기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지속적인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게 되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의 시세 변동을 분석하고 집값 상승 신태를 면밀히 드러내서 정부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기초해서 중장기적인 부동산 안정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큰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경 30평형 서울 아파트 값은 6.2억 정도였습니다. 4년 반이 흐른 현재 2021년 11월 서울 아파트 값은 10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2.9억이 된 상태고요. 특히 2021년은 이한해 동안 오른 가격이 무려 1.8억이나 됩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오른 이 1.8억이라는 금액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금액입니다. 처음 대통령께서 집값이 원상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2020년 1월 기준 3.2억이 떨어져야 집값이 안정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 이후 오히려 집값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안정되려면 6.7억이나 떨어져야지 안정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남기 장관 취임 이전까지 30평 아파트 값은 총 2.1억이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는 4.5억이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남기 장관 취임 이후에 아파트 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근데 기간 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월평균 상승액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홍남기 장관 취임 이전에는 월평균 1,201만 원이 올랐고, 취임 이후에는 1,284만 원이 올랐습니다. 월평균 상승액으로 보더라도 홍남기 장관 취임 이후에 아파트 값 상승이 훨씬 더큰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지금의 아파트 값 상승에 큰 책임이 홍남기 장관에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임기별로도 한번 그 아파트 값 시세 변동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워낙에 그 오랫동안 재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상승액의 70%의 책임이 김현미 장관 때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들어왔던 변창흠 장관, 노영욱 장관에게도 각각 15%씩의 상승액 비중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후임 장관들 또한 집값 상승에 마찬가지로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세 비교에서 보듯이 마찬가지로 21년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통령께서 현재 가격 안정세를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정부 통계에서조차 이 21년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평균 매매 가격은 이렇게 변동이 크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 지수는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통계끼리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전히 정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만 해도 20년만 꾹 참고 급여를 모으면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두배 가까운 38년이 걸려야지만 서울에 겨우 내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강제 수용 택지, 강제 이제 수용권을 행사해서 공급하는 그런 택지에 대해서는 인간에 팔지 말고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이나 장기 임대, 공공 임대주택 이런 그 공공주택으로 100% 공급하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개발이익 환수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지침들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이나 부자가 주로 소유하고 있는 비주거용 빌딩에 대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고 세율을 높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태까지 그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하고 부동산 통계 표본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